우리가 누구 뿐이랑 지니 넘넘넘 뭐든지 해결감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보니에게 물어봐 지니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감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감 황금돈을 찾아 떠나는 황금 오락관 친구들 안녕 황금돈을 찾아 떠나는 대항해 황금 오락관 황금돈의 비밀 오늘은 또 어떤 게임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봐요 그 친구들 방송 중간에 이런 선물 보따리가 뜰 거예요 첫 번째 글자는 징 총 3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오늘의 단어를 맞춰주세요 오늘의 단어를 보고 삼행시를 지어서 댓글 남겨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줄게요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뭐든지 해결단 친구들 참여하면 재미가 100배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가입해서 퀴즈도 풀고 댓글도 남겨보세요 뭐가 보여요? 저기 카메라 감독님이 보이네 황금맨 거기가 아니라 저기를 봐야지 저기 에이 어차피 봐도 소용없어 우리가 어디에 갈지 아는 건 오직 미스터 골드모트 뿐이지 아 그러면 오늘도 더욱더 힘차게 오늘도 게임존으로 가자 영차 영차 도착 아, 금방 왔다 자 이제 내리자고 네네 좋아요 자, 가자 어딜까? 우와, 잠깐 봐! 땅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어떤 게임존이지? 들어와, 들어와! 새로운 게임존, 뉴스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뉴스존? 우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뉴스 진행하는 걸까요? 아, 그런가 보다. 대원대! 평소 뉴스도 보지 않는 자네들에게 뉴스존은 아주 험난한 곳이 될 거야. 저 평소에 뉴스 보는데요? 그럼 저도 보는데요? 그럼 그래? 그럼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는 뭐지? 그거잖아요 브라질이 결승에 못 오른 거 제이슨 호미니 씨의 아들 똥별이가 100일 지난 거 쯧쯧쯧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만 보는 지니와 훈이 오늘 제대로 뉴스 진행자가 되어보라고 미스터 골드모트 매주 실력을 다지고 있는 우리 훈이와 지니를 얕잡아 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매주 이 뭐든지 대원들도 함께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줄 뭐든지 대원들을 소개합니다. 대원들 나와라! 안녕! 대원들, 와~ 자, 대원들 환영한다! 환영해요. 대표로 한 명의 친구가 인사를 해줄까요? 오늘 뉴스 주면서 우리 대원들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우리 뉴스전의 지배자 뉴스의 고수를 어서 만나보자고 고수님 나와주세요 우와 나오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시쯤 뉴스 진행장 손서희입니다 손석희씨가 아니고 손석희? 네 맞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달해주는 손서희입니다 오 대단하다 오, 뉴스의 고수님 저희에게도 한 수 가르침을 좀 알려주시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저의 뉴스 실력을 살짝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 잠깐만요 벌써부터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푸타 체결 성공이 중요하다. 잠깐만요. 기회를 드렸잖아요. 푸타요? 푸타 FTA 말씀하시는 거죠?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FTA 체결 성공이 중요하며 IT 강국으로의 발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 IT가 아니라 IT 아닌데. 영어를 못 읽으시는. 아, IT에 누가 대본을 이렇게 썼어? 김지현 작가님. 작가님. 아, 자, 진짜 제 실력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 제발 보여주세요. 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을 네가 그린 기린 그림보다 훨씬 더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보다 훨씬 더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손서희였습니다. 일주일 고수님, 우리의 진행자 능력치도 키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제가 한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 후니와 진희의 현재 능력치를 먼저 보여드리죠. 보시죠. 자, 먼저 후니는 신뢰감과 판단력, 체력 모두 좋습니다. 우와, 아주 훌륭합니다. 뉴스 진행자에게 신뢰감이 높다는 건 아주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진희의 전력 분석표를 보시죠. 아, 오늘은 좀 괜찮네요. 그래. 오늘 너의 날인가 봐. 자, 진희는 체력이 좀 약합니다만 다른 판단력, 신뢰감, 개인관계 모두 평균 이상입니다. 앞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진행자에게 체력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아. 그럼 이곳 뉴스존에서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어. 최고의 뉴스 진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해볼까?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지. 바로 발음! 발음? 최고의 뉴스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선 입을 크게 잘 벌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입을 누구보다 크게 아 하고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원들도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자, 보자. 하나, 둘, 셋! 아!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에 호빵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와! 큰 호빵인가 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옆으로 길게 늘어난다 생각하고 다 같이. 입술을 가장 동그랗게 잘 만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은 여기까지도 왠지 이제부터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화면 한번 봅시다. 예! 우와, 잠깐만요. 이거 너무 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읽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진이, 훈이, 황금맨 순서대로 이걸 읽는 건데 만약에 한 사람이 했는데 틀렸다 하면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 글을 완벽하게 끝까지 읽는 사람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준비! 타프포프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을 흐르는 영화 파우트 웨이트를 보며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뭐야? 너무 잘했는데? 그러면 후니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도 기회를 주세요. 이건 역시나 발음 정확해. 긴장되는데. 시작! 타프포프킨. 에펙! 네! 이게 뭐야? 아, 처음부터 들렸습니다. 이번에 황금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고. 시작! 타프포프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이게 뭐가 낀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지금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진이만 성공을 했습니다. 와, 진이 정말 너무 잘했는걸요. 아, 연력 분석표 보셨잖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황금이 도대체 뭐라고 한 거죠? 아, 그, 차품. 아니, 됐어요. 잘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 그 전에 친구들 방금 두 번째 글자가 공개됐어요. 잠시 후 마지막 글자까지 집중! 자, 그럼 고수님, 우리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뭐든지 편집! 두 번째 단계는 최고다 호기심 딱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잠시 후에 황금 오락관 2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기다려주시죠. 뉴스존의 손서희입니다. 자, 뉴스의 고수 손서희 씨를 모시고 뉴스존에서 펼치는 황금 오락관. 하하, 대원들, 용케도 첫 번째 기본기인 발음을 마스터했군.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볼까? 뉴스 진행자라면 어떤 순간이 와도 상황에 맞춰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냉정함? 냉정함? 뉴스 진행자는 슬픈 순간이나 웃긴 순간이 와도 평정심을 갖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오, 그럼 연습 삼아 우리도 다 같이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 볼까요? 그러면 대원들도 함께 해봐요. 짜자잔, 우리 대원들! 와! 자, 준비 시작!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네, 이미 하고 있었네. 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철함을 갖고 우리 대원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 냉정해 보여. 와, 정말 눈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완벽한! 아니, 눈도 눈 깜빡하는 안 했잖아요. 나도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니와 훈이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죠. 이거 리코더잖아요. 갑자기 웬 리코더예요? 자, 다들 초등학생 때 리코더를 한 번씩 배워봤죠? 네! 자, 그때 배웠던 연주,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아, 대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아, 좋아요. 자, 이번 대결의 승자는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훈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훈이야. 네. 너는 어떤 곡으로 연주를 할 거니? 저는 학교 중에 땡땡땡을 연주할게요. 아, 명곡이지, 명곡. 자, 그럼 학교 중에 땡땡땡 준비? 준비. 자, 준비하시고. 준비. 냉철함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 시작!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가렵지? 훈이야. 훈이야, 이거 봐. 아우, 가려. 나 겨드랑이가 너무 가려워, 훈이야! 어떡해! 겨드랑이가 가려워. 자,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떡해! 이게 왜 이러지? 자, 마무리해주시죠! 왕국. 너무 가려워.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방금만이 너무 힘들어. 훈매! 자, 훈이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지니 차례입니다. 지니는 떳떳떳떳 비행기 할 거예요. 야, 그것도 명곡이지. 떳떳떳떳 비행기라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정말요? 네, 잘 봐주세요. 네,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한국말 빨리. 지니야, 여기 메이크업이 좀 지워진 것 같다. 음이탈이 정말 큽니다. 집중! 여기도 지워진 것 같아. 여기가 지워졌나요? 여기가 지워진 어디 지워진 데가 있니? 또 옆에 여기? 오른쪽! 끝! 왼쪽. 뱀 나올 것 같은데요? 집중을 얘들아. 아니, 콧구멍에 그렇게 넣으면 간지럽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대결의 승자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지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눌러놓고! 피리! 자, 친구들은 웃음 참고 리코더 불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1번 훈이, 2번 지니. 지니가 앵콜하겠다. 네. 지니, 뱀 나올 것 같아요, 그만. 지니 살이 너무 많이 났어. 자, 결과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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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친구들은 진이를 선택해줬네요. 우후, 감사해요. 그러면 진이를 선택해준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할 말 있어? 아니야, 친구들 나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친구들 방금 세 번째 글자까지 모두 공개됐어요. 오늘의 단어를 보고 삼행시를 띄어서 댓글 남겨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줄게요. 아 잠깐만. 어이? 아까 진이가 그 체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운동 하나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그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줄넘기예요. 거기 음악에 맞춰서 줄넘기 하면 또 얼마나 재밌게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우리 놀이의 고수 놀고다가 음악 줄넘기의 고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놀고다의 뭐든지 플레이.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놀고다! 놀고다 도착했어요. 이제 내릴게요. 난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날 믿어. 친구들 나 믿지? 아 근데 여긴 어디야? 졸려. 오늘도 신나게 놀아야 하니까 우리의 신이여 나에게 힘을 줘. 진짜 주네. 오 덕분에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 여기는 놀고다. 놀고다 뭐? 오늘은 너의 숨은 날렵함을 띄워줄 미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오늘도 행운을 빈다. 하! 오? 내 몸에 숨은 날렵함을 깨워라. 오,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라고.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줄넘기가 아니고 음악에 맞춰서 줄넘기를 한다고? 와우! 오늘 내 숨은 날렵함을 일깨워줄 미션은 호호호! 음악 줄넘기! 우리 뭐든지 프렌즈는 줄넘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도약의 즐거움과 줄이라는 생활 도구가 어우러져 자연적으로 발생한 놀이인 줄넘기! 학교 체육 시간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우리에겐 친숙한 운동이지! 이 줄넘기는 사실 아주 완벽한 운동이라는 거!
온몸을 골고루 튼튼하게 해주고 폐와 심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지. 게다가 오늘 배워볼 음악 줄넘기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빠르고 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벌써 기대되지 않아?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친구들도 안녕! 안녕! 아,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음악 줄넘기를 알려줄 고수는 도대체 누군가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음악 줄넘기 고수들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저를 알려주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로 배울 건 어떤 거죠? 혹시 놀고다님 줄넘기는 뛰실 줄 아시죠? 예? 아, 잠시만요. 아,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제가 놀고다 전의 이름이 줄고다예요. 줄넘기의 고수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벌칙이죠, 이거? 자, 놀고다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코치님!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놀고다님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자, 두 번째 친구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와주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친구. 하나, 둘, 셋. 하나. 아, 첫 번째 미션은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바로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성공했어. 이번엔 진짜 성공했어.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미션은 성공.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놀고다와 함께하는 음악 줄넘기. 우리가 누구뿐이랑 너만 뭐 뭐든지 해결감.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훈이에게 물어봐.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단.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단. 뭐든지 해결단.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성공. 와! 세 번째도 성공.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정말 아쉽다, 그치? 하지만 우리 친구들 덕분에 나 음악 줄넘기를 섭렵해서 놀고다 능력이 한 단계 상승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직접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든지 플레이! 와! 음악 줄넘기 왔어! 야, 재밌다! 뉴스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출연하는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아, 지니, 훈이 발음과 웃음 참기를 패스하다니 놀라운데. 좋아, 그럼 이번엔 능력자 카드가 걸린 최종 대결을 펼쳐볼까? 이 골드모트가 지켜보고 있겠다.
자, 그럼 뉴스의 신 손써이님, 우리 뉴스의 신을 뽑는 최종 대결은 뭔가요? 최고의 진행자라면, 자, 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취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대결은 진이, 훈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을 취재해서 원하는 대답을 드러내는 게 미션입니다. 와, 재밌겠다. 잠깐만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네. 이들의 고민을 취재하는 겁니다. 고민을? 근데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힌트 좀 주세요. 오, 힌트? 좋죠. 자, 일단 한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운동을 잘한다. 그리고 여기 여사람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공통점은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현재 뭐든지 해결단을 시청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와, 저기 그러면은 우리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지금 바로 골라보자고. 그렇다면 1번 운동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게요. 그러면 저는 눈치가 없는 분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문장은 바로바로 미션 문장은 바로바로 역시 너밖에 없어래요. 역시 너밖에 없어. 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너밖에 없어. 자, 그럼 우리 훈이부터 시작해보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 안에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성공, 듣지 못하면 실패하는 대결입니다. 그러면 전화가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좋아요. 전화 세팅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후보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전화 걸어주세요. 우와, 진짜 번호가 있어요. 진심으로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 지금 이제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과연 누굴지. 전화 걸리고 있어요. 받는 순간 시작하는 거죠. 오, 다시. 정규 형,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 지금 어디세요? 저요? 저희 애기들이랑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역시. 안녕.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너한테? 갑자기? 네, 연말이니까 약간 덕담. 괜찮아요. 네? 훈이 잘생겼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약간 덕담. 연말이니까 약간. 아, 연말이니까? 네. 연말이니까 훈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얘기. 따뜻한 얘기? 네. 아, 우리 훈이 손이 따뜻해요. 진짜 따뜻한 얘기네. 신체 말고 말로 따뜻한 거예요, 말로. 네, 말로. 몰라. 뭐라 해야 되냐? 한 5초 남았습니다. 아, 형 모든 걸 알잖아요. 알고요. 2, 1, 4. 네, 형 너 너밖에 없다고. 방금 맨 마지막에 너밖에 없다고. 59초쯤에 이제 성공했나요? 너밖에 없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청민은 뭐야,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화 통화의 주인공은 이정규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안녕하세요. 지금 뭐든지 해결단 방송 중이었는데요. 역시 너밖에 없어라는 미션을 듣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당황스럽진 않으셨나요? 완전 당황했는데 지금 성공한 거예요? 네, 59초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자, 훈이 역시 이 정규 형은 최고예요, 형. 진짜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다음 주에 봐요, 형. 네, 안녕. 안녕. 맛있게 드세요. 자, 잘했습니다. 그럼 훈이 어떻게 됐나요? 59초 만에 성공! 59초, 1초를 남겨두고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진이 차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리네요. 조용. 자, 이번에 진이도 똑같이 역시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진이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자, 두 번째 번호 받았습니다. 전화 걸어주세요. 자, 전화는 처음 받는 자, 이 사람도 아주 반가운 얼굴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레온 오빠 여보세요? 네. 오빠 제가 평소에 그 오빠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사고, 그리고 제가 그 300회 인터뷰할 때 그 교반장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면 오빠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네? 내가 아니고 항상 고마워요. 아니 고마운 건 저도 고마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빠 커피 심부름도 잘하잖아요. 네. 오빠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혼자 가서 저 생강차 사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고마운데 저도 늘 감사한 거 저 레오 오빠 진짜 존경하는데 그리고 제가 오빠도 조규성 선수 닮았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빠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규성 선수. 아 그러면 천재 개그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오빠 칭찬 완전 많이 하잖아요. 효진이 예뻐. 오, 레오 오빠 진짜 이겼냐고. 실패. 자 진이는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끝났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전화 통화의 주인공은 조레온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 밥 식사 중이셨나요? 어떻게 당황스러우셨나요? 그러면? 많이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 시간이 지나. 레온 오빠 얘기하셨다. 아니 어머니가 갈비찜 해주셨는데 지금 못 먹고 있어서 당황했어요. 아, 식사 시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하고 레온 오빠의 마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잘 만들어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빨리 끊어주세요. 네네. 빨리 끊어주세요. 급하게 정리하는 네, 안녕. 빨리 끊어주세요. 오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레온 씨. 감사합니다. 빨리 끊어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쉬운 게 아이고 끊어야 되겠네 아쉬운 게 네.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조혜우 오빠님께서 진이한테 너밖에 없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훈이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대결의 승자는 훈입니다. 자 오늘 최종 대결에서 승리한 훈이에게는 여러분 뉴스의 신 능력자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능력자 카드 감사합니다. 내가 뉴스의 신이다. 자,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자, 뭐든지 프렌즈 오늘 방송 중간에도 총 3개의 선물 보따리가 등장했죠. 보따리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었을까요? 오늘의 단어는 진행자였어요. 그러면 댓글 당첨자 나와라. 이겨라. 먼저 아이디 반지반지 친구가 진 진짜 행 행복한 어린이로 자 잘하고 싶어요. 모든 대결상과 함께라면 행복한 어린이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 땡땡을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삐뽀삥 티니삥 친구 진 진짜 행 행복한 시간 자 자유롭게 모든 대결상 보는 시간 우와 친구의 센스 넘친 삼행시 정말 고마워요. 댓글 당첨된 두 친구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어? 땅이 다시 바뀌었다. 그러네. 헤어질 시간인가 봐. 시청자 여러분, 뭐해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존에서 이긴 훈이. 훈이가 최종 승리를 거둬서 이 능력자 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이 두 친구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손서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훈이야 너가 오늘 이겼으니까 그 실력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 보여줄게. 한양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오. 작은 토끼통 옆에 큰 토끼통 오. 신인 샹숑 가수의 와. 신춘 샹숑쇼 와. 잘했네 대원들 그 정도로 나와 맞설 수 있겠나? 우리 집 앞집 팥죽은 붉은 팥 부팥죽이고 뒷집 공죽은 해콩 단콩 공죽이다. 어떠한가? 나와의 대결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야. 으이그 미스터 골드모트 넌 보면 볼수록 아주 얄밉다 얄미워. 어찌됐건 우린 다음 존으로 새로운 능력치를 키우러 가보자고. 회원들 준비됐나? 네! 다음 주에도 즐거움과 재미 신나는 놀이에서 떠나는 모험 기대해 주세요. 반짝반짝 황금 오락관 황금돈의 비밀. 맞고 뭐든지 자랑해. 오늘 자랑할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나라 평평.
좋아요. 예준 친구 뭐해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코딩카요. 스마트 코딩카. 예쁩니다. 그러면 돌림판을 진이가 돌려볼까요? 아니면 훈이가 돌려볼까요? 훈이 형이요. 훈이 형이. 친구 큰 소리로 쳐볼까요? 돌리고 선물 받고. 가자. 원하는 선물 받을 수 있게 아주 살살만. 오, 딱 한 바퀴만 돌아가기 힘들더라 한 것 같은데요. 오, 원하는 곳에 멈추다. 오, 너무 아쉽다. 몸사이즈 양말 세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예준 친구 너무너무 멋지네요. 큐브는 언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올해 2월에 TV에서 큐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큐브대에 나가려고 연습 중인데 벌써 큐브 12종류나 맞출 수 있어요. 우와,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큐브는 어떤 거예요? 저는 메가민카스라는 큐브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큐브들보다 어려워서 다 맞추고 나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우와, 우리 친구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대회에서 꼭 1등 하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생방송 모순대결당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따뜻한 주말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알쏭달쏭 진실의 OX로 다시 만나요. 상큼발랄 진이와 훈훈한 훈이가 함께하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당. 안녕.